취했어. 한 입씩 먹었는데 취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집들이 날인데요. 오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놀러 오기로 했어요. 이제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집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집들이 컨셉은 캐리비안 해변입니다. 아주 트로피컬한 야자수와 캐리비안 감성 말리부 비치. 그래서 오늘 집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캐리비안 야자수, 말리부 야자수, 그런 느낌의 네온사인. 여기로 쭉 오시면 저희 주방인데요. 이 지금 좀 가려놨는데 이 여러분들 너무 빛나서 눈부셔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핑크 색깔 형광등이 있어요. 올려만 놔도 여기가 그냥 홈바야. 보이세요? 이 핑크빛? 이제 거실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 이케아에서 구매한 조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 풀 친구들과 또 이 조명. 이게 핑크 색깔 라이트를 하나 더 살 걸 그랬어요. 여기다 놓으면 딱인데 이따가 저기서 이제 제조가 끝나면 데리고 오려고요. 이 룸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 너무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오늘의 집들이 컨셉은 말했다시피 캐리비안 비치인데요. 말리부 럼과 함께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술 회사한테 인기가 많아요. 남미에서 데스파시토 핫걸들이 마실 것 같은 말리부 럼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자, 이 말리부 프로젝트의 메인은 원래 해변에서 뮤비를 찍는 건데 그것도 제가 내일 모레 찍으러 가고요. 해변 막 수영복도 리뷰를 엊그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리부 럼을 마시는 시간으로 할 거예요. 네, 우리 말리부는 1980년 출시한 럼 베이스 리큐르로 북미와 남미 사이 바베이도스 지역에서 출시된 럼만을 사용하는 그런 술입니다. 오리지널은 특유의 코코넛 향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출시한 라임 향은 라임 맛이 나옵니다. 저는 역시나 오리지널을 가장 사랑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제가 말리부로 할 수 있는 칵테일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이렇게 또 메뉴판을 만들었지요. 너무 신나겠지 않나요? 너무 신나요? 아주 신나요. 집들이의 메인 리큐르는 바로 말리부 럼입니다. 말리부는 여름의 맛을 담은 캐리비안 럼으로 여름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큐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피냐콜라카. 스페인어로 파인애플이 무성한 언덕이란 뜻입니다. 준비물, 100% 파인애플 주스, 코코넛 크림, 말리부 오리지널, 아이스, 믹서기 1:1:1, 그리고 얼음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짠! 완성! 이게 바로 피냐 콜라타입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코코넛 향이 확 오는 전통적인 칵테일 중 하나죠. 트로피컬. 상큼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말리부 베이스 칵테일입니다. 두 번째, 말리부 파인입니다. 파인애플 주스, 말리부 오리지널, 칵테일 흔들기, 칵테일 계량기. 말리부 파인은 말리부 1대 파인애플 주스 3의 비율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에요. 피냐콜라타랑 비교하자면 얼음을 넣고 스무디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할 수 있지만 믹서기가 필요가 없죠. 코코넛 향이 조금 덜한데 파인애플 향이 훨씬 강해서 너무 맛있어요. 말리부 파인이었습니다. 다음 칵테일은 말리부 밀크입니다. 별이 쳐져 있죠? 저의 페이보릿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말리부 오리지널, 칵테일 쉐이커. 뿅! 말리부 밀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코코넛 향이랑 코코넛 뭐 크림, 코코넛 밀크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정말 매력적일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고요. 아주 확 오를 수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제일 좋아, 진짜. 저의 베스트예요. 피냐콜라타 다음으로. 다음 레시피는 말리부 오렌지입니다. I'm real orange. 말리부 오리지널. 칵테일 쉐이커. 뿅! 말리부 오렌지입니다. 말리부 1대 오렌지 3의 비율로 믹싱을 했고요. 쌉싸름한데? 독특해요. 말리부 라임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오렌지이기 때문에 같은 라임 계열로, 시트러스 계열로 맞춰도 괜찮을 것 같고 침이 막 도는 그런 쌉싸름한 맛이 나요. 매력있네. 얼음 넣고 슬러시 만들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칵테일은 말리부 코코입니다. 코코랑 코코팜을 뜻합니다. 맛있겠네요. 코코팜! 말리부 라임 칵테일 쉐이커. 띵!
말리부 코코는 코코팜 3대 말리부 라임 1을 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얼음을 동동 띄워도 되고. 근데 제가 믹서기에 갈아보니까 이 코코팜 알갱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얼음을 동동 띄워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상큼해? 이 코코팜 포도랑 알갱이랑 라임의 향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아까 취했어요. 제가 이걸 어제 코코팜이랑 말리부 오리지널을 섞었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말리부 라임을 섞으니까 그 상큼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6번 말리부 코크입니다. 코카콜라 말리부 라임 칵테일 쉐이커 뿅. 자, 말리부 1대 코카콜라 3 그리고 얼음 가득입니다. 이거 되게 콜라인데 과일 맛이 나는 콜라 맛이 나요. 그 코카콜라의 탄산은 조금 줄어들고 대신에 단맛은 좀 상큼해지고 잭 다니엘 코크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 듭니다. 신기한 맛이네요. 자, 마지막은 말리부 레몬소다입니다. 테미소다 레몬 말리부 라임 칵테일 쉐이커 말리부 레몬소다 마지막입니다. 라임이랑 레몬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상큼함의 끝판왕 같은데요. 한 번에 원샷 하는 글라스인데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원샷은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원샷 하도록 하세요. 짠. 아, 너무 상큼해.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색소 살짝 넣으면은 바에서 파는 그런 상큼한 그런 칵테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리부로 할 수 있는 7가지 너무너무 쉬운 칵테일 레시피였고요. 저는 이제 피냐콜라타만 얼음이랑 같이 슬러시로 만들었는데 다른 칵테일도 얼음과 같이 갈아주기만 한다면 또 색다르게 슬러시로 먹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베스트를 꼽자면 영원히 사랑받는 피냐콜라타 그리고 말리부 밀크 말리부 레몬 라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칵테일 연습 준비가 다 됐으니 빨리 우리 친구들 불러다가 빨리 제가 칵테일을 말아줘야겠네요. 그러면 집들이 시작해볼까요? 뉴뉴뉴뉴뉴뉴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안녕하세요. 시간 딱 맞춰 오신 분 처음이네요. 다들 늦는다고 난리나서 나갈게요. 오! 쫄지! 진짜 잘 어울린다. 자, 웰컴 드링크 하나 고르시죠. 피나콜라타 알겠습니다. 직접 만들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나 근데 좀 배고픈데 좀 빨리 배고파? 좀 안 돼? 아니 언니 더 귀여운 데 가져와야겠다. 귀여워. 더 귀여운 데. 오! 야, 이거 이쁘다. 귀엽지? 와 대박. 말리부 1대. 오 말리부. 이게 코코넛 맛인가? 아니. 파인애플 맛인가? 코코넛 맛. 제가 이걸 위해서 또 믹서기를 샀다 아닙니까? 이제 섞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요. 이제 얼음을 넣고 완전 바로. 쉽네. 오, 맛있겠지? 가니쉬. 어? 아니 숨었는데 없어졌는데 가니쉬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없어졌잖아. 우리 또 일찍 온 사람들만의 선착순을 가질 수 있는 파인애플 빨대가 있거든요. 나 이거 어릴 때 본 거 같은데 이런 그럼요. 거. 웰컴 드링크. 아 감사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오 멋있어. 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칵테일 쇼 시작하는 거야? 1대 3인데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5대 25.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어, 흘리는 거 아니야? 불법 지순이에요. 조용히 해봐. 다섯. 영어 허가 받고 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너무 해맑은 거 아니에요 표정? 오 잔도 이뻐. 그래 마피니 잔. 집게 뭐야 집게. 집게 너무 예뻐. 뜨지 않아? 아니 왜 먹는 거야 쟤 도대체? 나중에 마지막에 흉카라고. 자 이제 말리부 밀크입니다. 어우. 말리부 밀크였습니다. 야,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또 우리 말리부에 잘 어울리는 트로피컬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완전 말리부래. 네. 잘 봐봐, 자세히 봐. 오, 아 눈을 꼭 희번득하게 떠야 돼? 그럼요. 소서형 샴페인 글라스라고 합니다. 소서란 이제 접시라는 뜻이고요. 접시가 생겼죠, 그러겠죠? 보통 여기를 잡을 때는 이제 차갑게 먹을 때 따뜻하게 마실 때는 이렇게 도수를 올리기 위해. 개츠비가 이렇게 잡았죠. 자, 말리부 파인입니다. 짠! 오, 이거 맛있네.
맛있다. 맛있는데? 이렇게 달달해서 딱 고기랑 어울리나 봐.